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토마토가 들어가요? 무조건 토마토가 들어가가지고. 어, 계란토마토? 아. 계란토마토. 이야. 와. 양파를 넣고 조금 약간 카라멜라이징 나오게. 오? 아, 카라멜라이징. 양파를? 어떤 걸 하지? 류수영 씨가 한번 알려줬죠. 되게 좋다. 아. 많이 하면 저렇게 갈색빛이 변하기 시작하면 단맛이 많이 나와요. 넣지도 않았는데. 네, 단맛이 나와요. 당분이 있으니까 맞아. 수분을 이렇게 말리면서 계속 그 단맛이. 아, 그래요? 얘네들. 어, 달걀을 여기 넣어요. 어? 사랑한 달걀이죠. 지금은 중요한 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부셔준다. 김 중에서 달걀, 계란 부분 있잖아요. 네, 약간 맞아요. 아, 맛있겠다. 다시 아, 계란 또 넣어요? 하나 정도만 더 넣어서 그거를 뭉쳐주려고. 옮겨볼게. 야 옮겨볼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게 시금치 페스토. 시금치 페스토? 시금치 페스토가 있어? 바질 페스토만 알았지? 네, 시금치 페스토 만들어봤는데.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와. 이거 만든 거라고? 네. 한국적인 맛이래요. 보통은 이제 그냥 삶아야지 좋은데 그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팔팔 끓는 물에 부었더니 숨이 빨리 죽더라고요. 아~ 그러면 색깔이 더 촉촉해지고 오래 간다. 포도하고 참으로도 이런 거 잔. 고소한 맛. 어? 파마산 치즈가루. 치즈가루 이런 게 이런 게 있구나. 난 민우네 씨 이런 것까지 하니까 대단해. 오. 아니 어떤 요리를 하는 게 좋은데 민우 소스를 만든다는 거야. 페스토를 만들고. 궁금하다. 근데 이거는 정말 사탕 면에다가 물 끄고 딱 저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대박. 만든 거? 응, 만든 거. 야, 그만큼. 이만큼. 어, 계란에다가. 그러면 더 골고루 퍼지니까 잘 묻어날 수 있게 깠어요. 이건 살린 게 아니네. 아, 이거는 완전히 만드는 거네. 완전히 이거 신데렐라를 만들어놨네. 와. 치즈. 와, 치즈 딱 들어가면 뭐 완벽하죠. 진짜 은우님이네. 기분 나빠. 와, 외국 씨 삶. 대박이에요. 아니 이게 이렇게 돼요? 아 이건 반칙이다. 시금치 오믈렛. 저 요리를 먹으려면 누군가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 일부러. 루시엘로는 윤현애가 1등이다. 1등이야. 1등이야. 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아침으로? 우리 이제 다이어트 해야 돼. 네? 저희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네? 아. 다이어트? 승민아, 작년에 몇 킬로 쪘어? 2021년, 2020년에 못했던 다이어트 해야 돼. 아이, 그래도 이건 너무 적은데. 그치? 저거 하나. 맛있게 해줄게, 기다려봐. 맛있게 해줄게, 기다려봐. 아, 다이어트 요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되 조금은 양심이 덜 찔리게 먹자는 주의예요. 그리고 오늘의 메뉴는 이제 냉파스타를 할 건데. 다이어트인데? 냉파스타? 아니, 파스타가 다이어트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통밀로 쓰니까 통밀. 너? 식은 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에 좋고. 나 이런 건 너무 몰랐네. 아, 사실 탄수화물이 네, 적게 들어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몸에 흡수되는 게 좀 덜하지. 아, 이 색깔이 통밀이구나.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런 거 넣으면 쑥 가라앉는다. 꿀팁이다. 기술, 기술. 지르니까 들어가네. 그러면 쑥 들어가. 냉파스타니까.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고 저렇게 해주시면 안 불러볼까요? 안 붙어요. 불지도 않고. 네. 양념을 만들 건데 여기에 크림치즈야. 어? 아, 아까 넣어야지. 이거 아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두부가 들어갈 거야. 두부? 어, 완전 다이어트네. 그래서 두부를 이렇게 부셔. 아, 부셔? 응. 크림치즈를 섞어주는 거야, 여기. 어, 와. 진짜 두부보다는 치즈 맛이 더 강해서 맛있어요, 어, 식감까지 딱 치즈 느낌일 것 같은 느낌. 리코타 치즈 같아. 이렇게 섞으니까, 그죠? 응. 와.
헷갈리긴 한데, 헷갈리게. 네, 헷갈리는 거죠. 어, 헷갈리네. 내 몸한테 약간 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것도 같이. 아, 이렇게 하는 거. 이 페스토 안, 이거 안에 잘 들어가게끔 버무려주는 거야. 여기다가 파스타를 뿌리는구나. 그리고 냉파스타 하실 때는 슈퍼스타로 하시는 게 좋은 게 저렇게 안에 양념이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모양 자체가 테이스트. 아, 여기에 난 드레싱을 올리브유, 발사믹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뿌려서 먹을 거야. 아이고. 맛있겠다. 아, 이거는 뭐 다이어트 음식 최고네요. 두부가 또 들어가서 호만감을 또 잘 줄 수 있게. 진짜 이거 한 번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러면 여기 리조또를 빨리 하고 갈까? 아, 리조또? 또? 그다음은 이제 율무, 닭가슴살 리조또예요. 아, 율무. 율무는 단백질이 많지 적게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지. 근데 사실 율무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이런 게 집에 이런 게 있어. 와. 그러니까. 차로만 마셔봤지. 생크림을 아주 조금만 하고 율무랑 라이스. 밥을? 뭐야 그건? 컬리플라워 라이스. 아, 컬리플라워 갖고 아~ 밥을 만드는 거야? 아니요, 그게 밥 식감이 나요. 그 브로콜리 정상이 하얀 거 봤지? 그게 컬리플라워라는 건데 그거를 다 부셔놓은 거야 잘게. 그래서 약간 라이스 느낌, 그 식감이. 그래서 다이어터들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되니까. 6분이 이렇게 진짜 대박. 식감이 되게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밥 식감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을 좀 그거네. 보여줄 수 있는. 아, 저거 팔아야겠다, 저거 팔아야겠어. 몰랐네. 네, 생크림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다이어트에 좋진 않지만 내용물을 조금은 건강하게. 페스토. 시금치 페스토를 살짝 넣어줄 건데. 근데 이제 초록색이 또 들어. 초록색이 들어가면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깊어, 요리솜씨가. 와. 아니, 그릇도 예뻐요. 그릇도 너무 예뻐. 어, 닭가슴살. 와. 야. 아니,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어 보일 줄이야. 우와. 아이고, 다이어트 식단. 완전 딱 한 입이네. 시식용. 그래, 가자. 레스토랑에서 그냥 브런치 메뉴 시킨 것 같은데, 아, 진짜. 먹고 싶다. 그리고 빨리 만든다는 거야, 뚝딱뚝딱. 뭐 레시피 보면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실력파지. 진짜 다이어트 음식으로 성공이야. 색깔로도 다이어트 시킬 수 있다. 색깔로도 다이어트 시킬 수 있다. 일단 색감으로 일단 그 식욕을 떨어뜨리고 초록색에 노란색을 보는 순간 와 배부르다 이 생각 들더라니까. 이건 진짜 추천해주자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한테. 꿀팁이야 꿀팁.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자, 식욕 좋아. 식욕 좋아 초록. 우리 진짜 맛있다. 오! 오, 맛있대. 웬일이냐? 그러니까 난 이런 표정이 너무 감사해. 정체성을 찾았어. 아니, 처음엔 그렇게 투덜거리시더니.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 간을 안 하는 또 간 안 한 대로 그 재료의 맛을 다 느낄 수 있으니까. 맛이. 아, 양파에서 단맛 나. 맛있겠다. 내가 벌써 잘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 와중에 또 베이스를 잘 만드셨대. 이거 먹어봐요. 이거는 진짜 약간 건강식이야. 율무의 컬리플라워. 아, 이거 너무 멋있어. 아, 이거 컬리플라워. 맞아요. 이거 너무 신기해. 밥 같아. 어, 그래서 섞인 거예요.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 저도 너무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니까 맛이 없는 음식은 싫더라고요. 맛있죠? 맛있죠? 아, 근데 이 크림치즈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근데 칼로리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 딱 맛있네. 부럽다, 부러워. 다음 생에는 율무의 친구로. 근데 나 맨날 이렇게 먹으라면 먹겠어. 나도. 다이어트 음식을. 나도 저게 잘 봤어. 네모. 그 색깔도 너무 예쁘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만든 거야? 어, 나 만들었어. 저 뭐예요? 뭐야? 아니,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탄산음료 드시는 거 아니야? 홍보차 만든 거. 아, 네. 그거 식초 맛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 홍보차. 스콥이라는 게 있어요. 발효종이야. 오. 그래서 예전에 진시황제가 영생하려고 먹었어. 맞아.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만들면 탄산이 조금 그렇게 세지 않고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 좋고. 야, 근데 이제 우와. 직접 발효를 해서 다 만드시고. 이거 저 유리네와 같이 사업 하나 해야겠는데. 대단하다 진짜. 장사를 하든지. 그리고 여기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 이게 스코비라는 저 유익균이 들어가서 저 설탕을 다 먹는데요. 저건 어디서 팔아요? 스코비는? 그냥 인터넷에 팔아요. 처음만 사시면 돼요. 처음만 사시면 계속 아기 스코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와요. 정말 빨리 먹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원액을. 이게 이제 원하는,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를 내가 원하는 거 2차 발효를 시키면서 매일 먹는 거예요. 구워주기만 하면 돼요. 오오 홍보차가 언니 미용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좋대. 다이어트에 너무 좋고 2021년도가 됐으니까 정말 다이어트 하자. 만족이 돼? 응? 만족이 돼? 나 속이 좀 그래. 나 이거 맛있어. 맛있는데 사람마다 개취라는 게 있잖아. 이럴 때 매운 거 안 먹으면 나는 이렇게 승질이 올라가. 진심으로. 그래, 매운 거 먹어줘야 돼. 아, 이거 뭐가 먹고 싶은데? 생각보다 라면 덜 먹. 잘 안 먹어. 아유. 생각보다. 그럼 라면. 결국 라면으로. 라면 해달라고. 결국 라면으로. 그러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소스로. 소스로 라면을 그냥 간단하게 끓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진짜? 또 라면을 또 개발했구나. 그냥 그럼 라면 끓인다? 아니 나는 김치볶음밥. 아니 나는 김치볶음밥. 나 라면만 끓인다? 김치볶음밥. 계란 노른자 톡톡. 아 그 앞에 걸 왜 드신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음식은 왠지 허전해. 뭐가 간이 안 되니까.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돼. 나중에 먹고도 뭐가 허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떤 라면일까? 자, 이게 준비가 끝! 해볼까? 해봅시다. 일단. 어, 저 뭐예요? 뭐 뿌린 거예요? 기름 두르고. 파기름 음식 같은 거 쓰는데. 파기름. 파기름 내서. 진짜 이 파기름이 너무 맛있다. 맛있어. 어, 잘한다. 자, 나는 여기에 마라소스를. 마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맞아.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마라탕인데, 마라탕이 아니고 마라소스로 라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끓이는 거. 제가 요즘 마라에 조금 빠져 있어요. 우리 마라탕 좋아해. 너무 맛있어. 자, 나는 여기에 마라소스를. 저 너무 맛있지. 야, 라면을 이렇게 끓인다고? 와, 이 생각을 너무 못했다. 해볼 거야. 물을. 그리고 와우. 맛있는 냄새 나죠? 중국집 같군. 그죠? 이런 느낌 나죠? 그리고 후추. 아, 후추! 저거 중국식이 아니에요. 후추 맛있어요. 후추 아니에요? 이게 콩물을 끓이면 위에 이렇게 바람 타면 얇게 막이 생기잖아요. 이걸 말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건강한 거죠? 네, 건강하게. 후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툭툭 잘라주고. 후추가 너무 맛있어요. 우기 씨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흥분해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기에 라면 스프를 반 정도만 넣을 거야. 다 넣진 않을 거야. 더 진한 맛이 날 것 같아. 아주 조금만. 어, 언니 마라탕 냄새가 벌써 나. 완전 맛있겠다. 마라 냄새. 이미 라면을 벗어놨지. 요리, 요리, 요리. 어?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이거다. 뭐야? 이렇게 이제 라면을 투하. 오, 라면. 아, 이거 완전. 저 너무 맛있지. 자, 여기 언니, 나의 히든. 아유, 여기도 어묵이. 이 집도 어묵이 뭐 가득 차. 큰가했더니 개발을 하셔야 돼. 웬만한지 어묵 없는지 없지. 어묵을 해야 되니까 모든 어묵을 다 구입을 해서. 맞아. 버섯 어묵. 이런 쫄깃한 버섯 어묵. 나 어묵 진짜 좋아해. 어? 아, 여기 어묵까지. 그러니까 완전 이게 요리를 하루 이틀 생각하는 머리가 아니야, 저게.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아서 하는 거. 옷 예쁜 패턴 같아. 맞아.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넣어줘. 와우.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저는 근데 어묵이 들어가서 국물 맛이 더. 더 고소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 풍미가 나더라고요. 또 떠먹을 때 식감. 네. 식감.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이제 문상민. 맨날 해달라고. 맨날. 와, 냄새 기막히네. 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여기에 나는 이제 마지막 살짝. 콩나물까지? 아니, 콩나물까지 넣었어, 언니. 아, 이거는 대장이다. 뭐야, 무슨 제대로 먹네. 와. 대박, 진짜. 끝판왕. 이경규 선배님이랑 녹화하긴 다음 날에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속풀릴 것 같아.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있잖아. 같이 녹화. 다음 날에. 아니 이거 저기 라면 특집 때 나왔으면은 몰랐어요 선배님. 미안하다. 제 표정이. 아침에는 그냥 복대지면이야 복대지면. 자 김치 갑시다. 있어요. 김치 볶음밥. 아니 볶음밥을 또 해요? 뭘? 자 엄청 빨리 갈게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 근데 제가 그 하는 김치볶음밥은 도마나 칼이 없어요. 아, 가위로? 이미 소리가 끝났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이게 햄을 이거... 숟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이게 내 스타일이네. 아, 이거 콜리플라워죠? 아니, 이건... 아니 그냥 밥이야. 아, 이거 콜리플라워를 왜 쓴 거야? 나는 이제 여기다가 김치 국물을 넣어야 돼. 밥에다가 적셔주는 거지. 반 스푼 넣고. 자취빵 볶음밥. 아, 이걸 나가자. 자취빵 볶음밥. 어묵 좀 넣어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여기에 조청이 들어가지. 왜냐면 단맛이 또 나야 그 매콤한 맛도 맛있게 배를 댄다. 참기름을 넣어주면 가운데 조금 더 윤기가 흐르면서 달달하면서. 아, 맛있는 냄새. 얼굴이 신났어, 문상민. 그래서 이제 양쪽에다 묻혀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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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살기 들어가, 필살기. 올려보세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와, 야, 얘는 뭐야? 얘는 때렸어? 볶음밥은 언제나 후식이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부터. 음식 세 개 먹고, 이거 두 개 먹어. 다이어트 완벽하네. 아니, 근데 다이어트 음식 먹지 말고 이거나 한 그릇씩 먹지. 뭐 다이어트 곰부차 먹으면 뭐 하냐고 지금 여기. 뭐 하냐고. 와, 저렇게 많아 양이초. 양이초 왜 이렇게 많아? 잘 먹어요. 와. 정말 맛있지?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 아니, 저기 입맛에 딱인가 봐. 맞아. 미쳤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아까랑 표정이 너무 달라. 먹어봐요. 이거는 진짜 약간 건강식이 너무 맛있어. 와. 정말 맛있지? 진짜 미쳤어. 이러면 안 돼. 우리 다이어트 해야 돼. 와, 10년에는 마라탕이지. 와, 와, 너무 맛있어. 아니, 맛있게 먹으니까. 야, 이거 집에서 해 먹기도 쉽고 괜찮겠다. 네. 어.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 나 진짜 좋아해. 이것도 먹어봐. 잘 먹어, 진짜 맛있다. 그건 너무 행복한 일이야. 그치. 궁합이 너무 좋은 거야. 네. 우리는 요리 딱 해서 한술 뜨는 애들 너무 싫어. 그럼 배부르다. 어. 아, 맞아. 난 그런 애들을, 나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가만두지 않아.
같이 먹어요. 마라를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겠어. 왜냐면 라면의 맛이 약간 그 마라의 독특한 맛을 약간 중화시키고 그 오뎅 국물에서 나오는 그 약간 깊은 맛 있죠? 그게 맞아. 느껴져. 음식이 흡수를 잘했어. 어묵 먹은 마라? 아니 아니지. 마라 먹은 마라 먹은 어묵. 너무 맛있다. 오. 은찬이 할 때부터 맛있게 먹어도 그냥 한 게 아니야, 연기를. 예뻤죠. 오뎅이랑 달라. 잘 배워도 맛있다. 나 진짜 좋아. 그거 다 먹었네. 우리 왜 앞에 거 다 먹은 거야? 앞에 게 뭐야?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게 뭐 달려버렸어.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귀엽다. 저 어떻게 기억을 해. 저렇게 말하면. 저희도 지금 앞에 걸 잊고 있어요. 잊고 있는데. 이게 너무 세가지고. 저 나는 이렇게 세면서 살면서 평생 먹어볼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있는 기분이야. 아. 너무너무 좋아. 좋다. 나는 왜 같이 살까라고 생각을 해보였을 때 그냥 이게 좋아서 사는 것 같아. 그걸 뭐 억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사람들 만나면 되게 스트레스 많잖아. 근데 딱 그래서 집이 나한테는 항상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쉼이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맨날 뭐 해줘 그럼 해주고 빨래 언니가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는 진짜 그 딱 안식처 같은. 근데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걸 삼이가 또 다 해줘. 아, 이런 나는 다른 중학교 게 때부터 고지서를 본 적이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난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뭐 고지서, 사람 만나는 거, 뭐 이렇게 뭐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 부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아예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많이 배웠지. 그래도 이제 배웠는데도 어려워. 조금 어렵고 그치, 어렵지. 잘 모르겠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맞아. 밖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참 조합이 잘 맞는 거야.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책임 있게 해줘서 난 늘 얘기하거든요. 상민이 같은 남편 만나고 싶다. 나도 나 같은 남편이면 좋겠어. 네, 참 좋은 마무리였는데. 그리고 나는 가족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맞아. 그건 진짜. 정말. 우리 아빠 병원에서 투병하실 때 다 와가지고 맨날 해주고. 너무 속상했지. 더 이렇게 내가 좀 원활한 환경이었으면 좀 아버지를 많이 뵙고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네가. 아, 되게 사실 많이 배려했잖아. 그냥. 아빠한테 가 있어라 맨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내는 과정이 되게 행복했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저 스케줄 하는 동안 아버지 방문하는 거의 못 간 거예요. 아. 우리 저희가 다 같이 시간 될 때마다 방문한 가고 근데 이제 촬영이 또 딜레이 되면서 또 아버지랑 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며칠도 못 보낸 거죠. 아니 40일은 못 드셨는데 투병하시느라. 얼굴 해처럼 빛나시면서. 해처럼 빛나시면서 너무 잘생기신 거야. 상민이 누구 닮았을까? 누구 닮았을까? 진짜 너무 잘생기셨어. 맞아. 인정. 그리고 표현을 못하는 게 상민이가 네가 아빠 닮았어. 아버지도 표현을 맨 처음 못하셨어, 우리한테. 표현을 아예 안 해요. 근데 나중에는 표현을 하시더라고. 맞아, 나중에 갔을 때 손부터 잡아주셨어. 그니까. 진짜. 너무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 늘 말하지 않고 근데 묵묵히 뒤에서는 저보다도 저를 더 아껴주는. 유일하게 정말 집에 가면 제일 편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아 계세요, 저 매니저분이. 네, 맞아요. 아 계세요? 어머.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로. 제가 예전에 불면증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수면제를 한 몇 번 먹어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한 2년치 월급을 다 털어서 매트리스를 하나 사오더라고요. 누가요? 저희 현장 매니저였을 때 저희 매니저가. 왜냐면 제가 수면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되게 걱정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아까 그 침대? 꺼려있던 거. 그때 제가 정말 평생 잘해야지. 따뜻하다, 매니저. 그러니까. 그 뒤로 절대 안 먹는 거 약속하고 수면제 같은 거 절대 안 먹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프거나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거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전 너무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